안녕하세요. 제가 미루고 미뤄왔던 그 인턴 Q&A를 하려고 합니다. 인턴을 이제 지원하게 되는 과정은 회사 인터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비자를 받기 위한 스폰서 기관의 인터뷰가 있어요. 약간 영어 레벨 테스트 하는 정도, 영어를 듣고 말하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제 대사관 인터뷰까지 합격하면 미국에 올수 있어요. 그래서 저 에이전시 관련 문의가 제일 많았는데, 일단 저는 민간 알선 에이전시를 통해서 갔고요. 금액은 하나로 530만 원 내고 가게 됐습니다. 이 금액이 부담스러우신 분들께서는 K-MOVE라고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는데, 저는 완벽하게 한 번에 그냥 가고 싶어서 뭔가 돈을 좀더 드리고 가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저는 에이전시를 선택해서 가게 됐고요. 제가 가게 된 에이전시는 DM으로 여쭤봐 주시면 회사 이름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외의 질문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영상을 Q&A2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이제 이 금액들이 또 민간 알선 에이전시를 통해서 가도 이 금액들이 또 부담스럽지 않은 게 해외 정착 지원금을 월드잡에서 매년 400만 원 정도를 세번 나눠서 지원 중이니 사업 공고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초기 정착 예상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룸메이트가 있는 하숙집에서도 살아왔는데요. 룸메이트가 있는 하숙집에 머물면 600달러에서 700달러 정도? 그 정도 월세로 나가고요. 보증금은 한 달치에서 세 달치 정도를 미리 주고 들어가게 됩니다. 한 달에 식비가 아끼면 500달러 정도 하고요. 그리고 완전 스튜디오 월세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1200에서 1700달러 정도 하는데, 이제 집마다 인터넷이랑 소독세가 진짜 완전 각기 다르거든요. 보증금도. 제가 띄워둔 이 앱에서 한번 미리 보시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비는 결제할 때마다 만약에 버스를 타고 다니면 1.6달러를 내게 되고요. 그리고 7분 정도 거리 집을 왔다 갔다 이제 하게 되면은 한번갈 때마다 우버로 한 10달러 정도? 제가 한번 살아보니까 인턴 연봉은 3만 달러 이상부터 받는 게 살다 보면은 그것도 정말 조금으로 느껴질 정도로 정말 물가가 비싸고, 처음에는 막 도시락도 싸가고 그렇지만 인턴 생활도 지치고 그러면서 되게 사먹게 돼요. 사먹을 때마다 거의 요즘에 너무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배달비도 올라서 한막 기본 20불이 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정보를 교통비랑 식비랑 월세랑 이것저것 잘 계산을 해서 연봉이랑 잘 맞춰가지고 지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